네, 이렇게 격식을 파괴한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거의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자리와 공정경제에 대한 주문은 분명했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이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요구하는 대신 기업 의견을 듣는 간담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시간도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또 수출도 없이 그렇게 뭐 격이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형식 자체에 분명한 요구가 녹아났습니다. 직원 전원이 정규직인 소상공업체 맥주를 이틀간 내놨고 매출액에 따라 참석 여부와 자리를 배치하는 관행을 깨고 중견기업 오뚜기 회장을 대기업 대표들과 한자리에 앉혔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속을 통한 경영승계도 그렇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이제 모델 기업이기도 한데 청와대는 간담회 형식에 과거처럼 독대를 통한 거래나 청탁, 편법 경영 승계 로비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계는 서비스 산업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상생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규직 전환 즉석 약속과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 조항 신설 등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가도 고용 주체라면서 경영자와 같은 입장임을 강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재계의 불안감을 불식시켜 일자리와 투자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